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관절 가동 범위도 당연히 향상이 되고 안정성도 주어지게 되니까 운동 중 아까 말한 부상이나 부상 예방이나 또는 퍼포먼스 향상 나는 특별하게 좋아진 게 없는 특별하게 나쁜 데도 없는데 이거 왜 붙여야 해서 이 사람이 이걸 붙이고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나서 뛰면 이 근육이 어떻게 아까 탄성에서 줬던 기억이 우리 머릿속에 학습이 학습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배울 수가 있어요. 왜? 근육 못 쓰던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구부려 보세요. 요 정도 지금 구부리시고 자 옆으로 돌아서 자 옆으로 한번 이쪽으로 오시면 네. 자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 구부리냐 아픈 데 있으면 멈추시면 돼요. 자 천천히 구부리세요. 저기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내려가서 여기까지 내려가죠 지금 허리 아프세요 그러면요? 예. 네 천천히 일어나시고요. 그래서 자, 간단하게 허리를 잡고 있는 근육들에다가 이 테이핑만 붙여주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허리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허리를 잡고 있는 뼈들 안정을 줘야 되기 때문에 뼈에다가 한두 개만 붙입니다. 자, 그리고 골반에 잡고 있는 허리 근육들하고 관련된 뼈의 가는 방향으로만 간단하게 붙여주면 됩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고요. 네, 이렇게 힘든 말을 순간에 준비자. 네, 자 천천히 들어보시고요. 네, 나시고 자, 들려봐요. 붙이기 때문에 보세요. 주름이 잡히죠. 지금 보이시나요? 네. 주름이 잡히죠. 이렇게 주름이 잡히면 요 주름이 잡히는 그 안으로 근육 바깥으로 피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쉽게 보면 이 사이에 뭐가 공간이 발생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이 발생하면 여기에 쌓이는 피로 물질들 그런 물질들이 어떻게 근육 내에서만 적체되어 있지 않고 회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 그대로 팔이나 이런 큰 근육에도 붙여도 다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로 우리가 말 그대로 통증 감소나 이런 염증 반응들도 어때요? 어떠세요? 네. 저기 일어나서 얘기 있으면 안 들리실 거예요. 훨씬 부드럽고 내려가는데 아까보다 그 무리가 없어. 예, 네, 그게 확실히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걸 하나 또 보세요. 아, 진짜 조금 안 좋았어요. 이거 둘이 짜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아까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내려갔죠? 자, 한번 천천히 내려보세요. 아까처럼. 엉덩이가 뒤로 빠져야 빠져요. 자, 일어나보시고 아까 전에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려가세요 그랬더니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내려가요. 이렇게 엉덩이가 근데 지금은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 상태에서 고대로 좀 내려갑니다. 엉덩이가 뒤로 안 빠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말 그대로 보세요. 엉덩이가 뒤로 안 빠지잖아요. 잘 보셨나요 아까? 네 괜찮으세요? 희한하죠? 이렇게 말 그대로 허리가 아픈 사람도 테이프를 붙여놓으면 보강도 되고 가동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요거 갖고 아까처럼 말하는 부드럽게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운동 수행을 좀 더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로 계속 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허리에 붙였기 때문에 요걸 하는데 만약에 어깨 아프신 분들은 어깨 관련된 그걸 붙여요. 이거 딱 거짓말 아닌데? 이상하잖아 지금. 붙일 때는 손가락이 안 잡는데요. 뛰니까 손가락이 다 붙이고 붙일 때는 손가락이 안 잡는데요. 간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모양 형태가 제가 개발한 게 바로 그겁니다. 모양 형태가 상관없다. 누구든 배우지 않아도 붙이기만 하면 된다. 그거 붙이고 운동만 해도 퍼포먼스가 증대된다. 그게 이상하죠. 그래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게 지금 다른 몸이 아름답다는 제 책이 있고요. 그게 이제 저번 달에 나와서 한 달 동안 계속 베스트셀러로 지금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교보문고에 가시면 다른 몸이 아름답다는 책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 좀 더 이해가 가능한데 그거를 기준으로 이 테이프 폼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하고 나서 어때요? 더 좋은 수행이 나오죠? 퍼포먼스가 나오죠? 아까